자, 오늘의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 어떻게 보면 간만에 지금 랩탑방이랑 이제 TRPG 있었고, 예, 그리고 이틀 정도 몸 상태가 좀 젬병이랑 쉬어가지고 조금 간만이네요. 저번에 요기코 억제까지 끝냈죠. 지금 예소증은 워프. 우는 얼굴들. 그치? 남은 건 다 잡았고. 파밍 해야 될 게 있었나? 무거운 인형책을 좀 파밍하는 거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은 일단 무거운 인형 책을 좀 얻고 가자. 는! 잠깐만요. 아이씨, 잠깐만. 잠깐만! 핀을 안 잡았다! 젠장할. 생각해보니까 핀을 안 잡았어. 출근 도장을 안 찍었네. 출근 도장을 안 찍었을 때 팁. 회사를 나간다. 아이, 근데 출근 도장은 어쩔 수가 없잖아. 출근 도장을 찍어야지. 재출근해야지. 어쩔 수가 없지. 재출근해야지. 아, 이거를 안 할 뻔했네. 야, 며칠 쉬더니 감이 죽었어. 아니, 랑월님, 그 핀 선생님한테 그 도장은 찍고 가야지. 그냥 나가기 버튼 누르면은 책이 잃어요. 책을 잃어요, 책을. 그냥 나가기 하면. 그래가지고 다시 파밍해야 돼. 좀 귀찮죠? 인형. 거기다가 토벌이면은 문제가 뭐냐면요. 토벌이는 저거를 다시 해야 돼. 무차별. 발사 아니지. 무차별. 하필 이게 요쪽에 꽂히네. 괜찮아. 무차별 발사 무차별 발사. 그러면 버튼 새로 생겼지 생각해보니까. 그 전투 안하기 그 있었지. 아씨, 그걸 깜빡했네. 얘네들은 필요 없고 무거운 인형 필요하죠. 그냥 가벼운 인형들은 쓸데가 없다. 에마노아도 파밍을 해야 되나? 에마도 파밍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 에마 몸통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빠른 인형이. 빠른 인형도 그냥 인형책만 주냐? 아이, 진짜. 가까이 오지 마. 발사. 무차별. 한 점. 아, 한 점이야. 발사. 차별 발사. 오케이, 방송 끝나고 확인할게요.
이걸! 앙! 총대 애지간한 거 다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제가 볼 땐 그래요. 말하는 거죠? 어 오늘 엔젤라전 다 할 것 같긴 한데 아마도. 아 근데 우는 아이는 못 잡지. 우는 아이는 어쩔 수 없지. 못 잡지. 건 맞지. 어디서 회피를 하려고? 요즘 잠깐 자고 있어라. 그렇지? 예스우드요? 예스우드는 그 뭐냐 타격대기 가장 좋기 무난하긴 해요. 카드를 많이 모았다면 타격대기 무난하고 지금은 아마 그냥 출혈덱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음악 중독. 무거운 인형은 파밍을 해야 되죠. 이게 왜냐면 타격 관련 화상체들이 다 죄다 뭉쳐있어가지고 걔 맞아. 근데 예전이 너무 사기긴 했지. 보자. 발사 발사. 200%면은 그게 나오나? 인형이 책임으로 굳이 필요 없고 에마 책장이 하나도 안 나왔고 노아 책장만 나왔었구나. 제발 인형 책장. 응 절대 안 나와. 야 에마 노아도 안 나. 에마 책장도 안 나오고 인형 책장도 안 나오고. 어우 씨 됐다 그냥 넘어갈게요. 얘는 지금 총대으로 못 잡고 이쪽으로 가야겠는데? 웃는 얼굴들이었지 여기가. 친구들 들떠서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지는 마. 내 친구가 울다가 지쳐서 기절하겠어. 셀마 셀마 가여운 친구야. 얘네들도 파밍을 하는 게 맞지. 그래도 너무 엄살 부리지는 마. 아직 제대로 재미조차 못 봤으니까. 아유 매콤한 연기 땜시 고통은 별로 안 느껴질 텐데. 고통은 별로 안 느껴질 텐데. 왕씨 이 친구 참말로 겁많아. 겁많아. 그러게 말이야. 아직 1347파 정도밖에 못 떴는데 가만 보자.
포른 성님이 어느 정도로 포를 떠더라고 했지? 친구라도 약속을 어긴 셀마의 죄는 중하니 1만 포 정도로 해둘까? 알았어라, 맡겨두란께요. 음에 미씨, 이 친구야 뜨는 대로 다 참아가면 어째? 아따마, 그 기 터지겠네. 기왕 먹을 거 아니에요. 자자, 많이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더라고. 아직 셀마, 셀마 아직 살아있단께. 우리 친구들 입이 몇 갠디? 내가 잘 넘어야 식었다. 셀마, 그런 표정 짓지 마. 알고 있었잖아, 우리가 했던 거래를. 기껏 잘 처리하다가 마지막에 그르치면 안 되지. 푸른성님, 이 친구 할 말 있나 본디 제갈 풀어유? 응, 풀어줘. 푸른 잔양, 이 미친 새끼, 웃기지 마. 애초에 불가능한 거였잖아. 그러고 보니까 엘린, 그 엘리언 얘, 그 뭐야 마침표 때 톱니 두 개였지 않았나? 걔 주, 그 뭐야 한 놈 죽이고 두 개였지 않았는데 지금 세 개로 늘어난 건가요? 이거? 남부지부의 이과만 이용한 건 셀마의 선택이었어. 일과를 이용해도 됐잖아. 처음 봤을 때 죽였나? 기억이 안 나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과를 처리하려고 머리 굴리다가 셀마는 결국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얼굴도 뭔가 바뀌었고. 네가 이과를 이용하라는 듯이 말했잖아. 잖아! 나는 문과를 이용하고 싶었다고. 난 반드시 이과를 이용하라고 한 적 없어. 도서관인데 왜 이과를 이용하라 그랬어? 목록에 적은 일들만 기한 내에 처리해달라고 한 것뿐이잖아. 넌 동의했고. 비열한 새끼, 지부장인 나를 죽이면 남부 일과와 협회 본부는 물론이고 하나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박아가지고 톱니 두 개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기억이 내가 헷갈린 건가? 한 번만 또 기회를 줘. 셀마, 끝까지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해주는구나. 참 마음 아프다. 그리고 내 걱정이라면 안 해줘도 괜찮. 여기가 어디라고 했지 친구들? 뒷골목이란게요. 그 시기 23구였는가? 그 시기 23구였는가? 이 거시기는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을까? 엄마! 이 성님은 지금 밤이란 것도 알랑가 몰라잉? 아이고, 당연히 모르지. 눈을 단디 가려놨는디. 그러지. 지금 뒷골목에 밤이라는 거야? 불쌍한 셀마, 청소부가 되겠네. 맞아.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거야. 천천히 도시에서 사라지는 거지. 안 그래? 분명 그럴 거예요, 아르갈리아님. 응, 그럼 그대로 진행해줘 친구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이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보론성님, 어째요? 뭐요? 여기서 끝나는겨? 셀마. 네, 아르갈리아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 모자란 머리를 절대 굴리지 않고 앞으로 약속도 어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소중함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 셀마, 난 눈물 날라 그래. 정말 나한테 사과한다고 네가 죽지 않을 리가 없잖아. 모자란 친구인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그래도 사과는 받아줄게. 자자, 아응 하고 제가 물어요잉. 야이 개새끼야! 그렇게 울상 짓지 말아요. 서로 웃고 살아야지. 생님, 이 다음은 어찌 할까? 처리가 끝나는 대로 도서관으로 가죠. 얘네들도 카드팜이 은근히 해야 될 거고. 셀마는 잘 부탁할게. 근데 지금 연기대기 필요한가? 걱정하지 말라오. 조심히 가세요잉. 그럼 에일린,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까? 네, 기껏. 연기 충전대기나 만들까? 전에 봤던 톱니 교단 교주를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렸군. 아, 저거 또라이 자식.
해결사면서 뒤틀림에 웃는 얼굴들까지 수족으로 부리다니. 특색은 역시 강하겠지? 그렇지. 1급 해결사 중에서도 특출난 해결사니까 하나협회에서 고유의 색을 부여받아. 색을 부여받는다라. 응, 연기 부여가 보스전에서는 은근히 좋아. 벌이도 확실히. 어마어마하다고. 푸른 전형이면 푸른색을 부여받은 해결사겠네. 맞아. 붉은 안개같이 색을 부여받은 해결사 중 하나야. 붉은 안개만큼 강해? 뭐 강하다라는 측면만 보면 붉은 안개가 우위일 거야. 하지만 해결사의 일이란 게 여러 분야가 있고 그만큼 다양한 상황이 있다 보니 쉽게 단정 지을 순 없어. 붉은 안개는 혼자 활동했지만 푸른 잔향은 보다시피 도시 악몽급에 해당하는 조직을 거느리고 다니는 것처럼. 푸른 잔향의 책이 필요하다면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든 구할 순 있겠지. 저런 미친놈은 도시에서 사라져야만 하고. 아따! 이것도 별천지요. 그거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어. 근데 요 밖에 이거는 책이 아니겠지? 정신 단디 차려야 혀. 이런 그냥 뭔가 책같이 생기지 않았어? 그냥 이거 하나 꼬락 빼워야 되나? 관장이 나올 때가 됐는디? 환영합니다, 손님. 반가워라. 여기에 유진이라는 놈의 책 있쥬이? 그렇답니다. 와마! 참말로 있는 겁네. 푸른 성이 무섭으라. 아, 근게 말이야. 엔첼라가 씹으려놓은 그림책. 되어버렸어?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이게 몇 부대였지? 접대가는 층 1층? 이거 총대으로 되나? 잘 모르겠구만. 얘네들도 보자. 무차별 사격 발사. 무차별 사격 발사. 무차별 사격 발사. 발사. 무차별 사격 좋아요. 땅땅땅 빵. 땅땅 빵. 이걸 막네. 괜찮아 괜찮아. 야, 안 흐트러졌다고. 유, 보자. 링오페인이요? 링오페인은 처음 들어보네요. 들어본 적 있나? 잘 모르겠어요. 인가 보네. 얘네들이 문제인데. 무차별 발사. 무차별 발사. 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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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어깨 흐트러지려고요. 야, 죽이지만 마. 그렇지, 아직 죽이면 안 돼. 아, 오더는 죽였어야 된다 이거. 오케이. 감정 올리고. 야, 씨. 잠깐만. 아니, 이 미친놈들아. 파화책이
이러면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아웅.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저게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책이 많이 나오냐 안 나오냐 문제거든요. 아이 젠장. 보자. 아이 모르겠다. 그냥 죽이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둘 다 잡으면 되죠? 왕진미는 책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왕진미 위로 없지? 푸른 또라이는 뭘 그리 찾아다니는 건지. 짐작 가는 거라도? 워낙에 많아서. 안젤라 차려야. 너를 원할 거야. 어? 이제 아르갈리아가 이제 그 뭐야 프로포즈 하는 거지 이제. 널 위해서 도서관에 이 많은 책을 준비했어. 저 정신 나간 쥐한테 놈은 상상 이상의 일들을 태연하게 저질러 주니까. 이러고 이제 로보톰이 그 뭐야 로보톰이 이제 평가 개떡락하는 거야. 막 그 매우 부정적 한 25%까지 찍히고. 아니 이 씹 스토리가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이러자. 웃는 얼굴들 많이 파밍해야 될 거고. 개브라칭이 커다랗고 나쁠 늑대였고. 여기가 레티시아? 레티시아가 이 덱으로 냈던가? 아이 뭐 안 되면 총대 끌고 오면 되지 뭐. 총대 끌고 와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 이게 사유 유진 그리고 다마키 야 총대 괴는지 한번 볼까요? 다마키가 요쪽이었나? 아니 요 위지. 지금 될 것 같아서 불안한데? 일단 해보자. 안되면 뭐 출혈덱으로 바꾸지 뭐. 얘들은 뭐 그렇게 뭐 데미지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치? 그러면 무차별 사격 발사. 무차별 사격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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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차별 사격 발사. 책장 내 빵야 빵야. 어? 씨, 진짜. 야, 야 원통킬이 뭐냐 진짜 이게 뭐냐 진짜 씨.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 씨, 진짜. 야 이건 좀 선 넘은 것 같은데 나 지금. 뭐지 이게? 네 백수지들 통달한 백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야 근데 여기는 3명이라서 이게 총대으로 되나 모르겠네. 한번 볼까요? 총대가 안되면은 여기 출혈대 가면 돼. 괜찮아.
보자. 최대 체력이 30% 이하로 감소하지 않은 저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잠깐만. 내가 볼 때 저게 문제일 것 같은데. 바로 배신했네. 안 맞아. 드럽게 안 맞네. 드럽게 약하네 진짜. 회복량을 못 따라가겠다 이제. 죽겠죠? 이걸 맞고 살 수는 없겠지. 흐트러졌다고? 총덱으로는 안 되겠구만. 이걸로 안 되겠네. 그나마 다행이죠. 이것도 이걸로 됐으면은 좀 그랬어. 우리 사유 출혈대 가자. 역시 안 될 땐 무난한 게 출혈대기지, 그치? 삶의 마침표. 설마 뒤처리 필사 날칼. 필사는 여기다 꽂고 날칼하고. 이렇게 하자. 야 이씨 개불안가 저게 안 됐네.
괜찮아요. 어. 뒷골목에 아니지. 야 잠깐 뒷골목 요따 치고 날카 치고 날칼 날칼 뒷골목 날칼 오케이 안 먹혔죠? 생각하면은 출혈 좀 걸어놔야 되잖아. 근데 이씨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다, 야 넌 날칼 걸고 이렇게 하자. 어. 저거 그거예요. 그 뭐냐 적중심 아니라 가지고 어떻게 잘하면 돼요. 좋아, 출혈 22. 반대로 삶의 마침표 뒤처리 삶의 마침표 날칼 아우 젠장. 아이 출혈 달달하고요. 기슴기슴. 아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이거? 어. 뭐 지금 거야? 지금 그러니까 출혈 아니면 총이에요 그냥. 어 지금 너무 두 개가 너무 원툴이야 그냥. 그냥 눈 감고 쉬고 있다. 가지고 온 책은 늘 두던 곳에 두고 갈게.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으니. 잠깐. 어? 넌 뒷골목 몇 구 출신이었어? 17구였어. 무난한 곳이었지. 네가 자라오던 뒷골목도 지옥이었어? 아무리 끔찍한 곳이라 해도 사람 사는 곳이지. 그리고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 지옥이고. 그치. 그래 결국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거지. 뒷골목도 뒷골목 나름이기 마련이고. 난 언제나 누군가를 지키는 싸움만 해왔어. 그리고 완벽하게 지켜낸 적은 드물어. 담배 한 대 필래? 고맙지만 됐어. 담배는 예전에 끊었거든. 그래? 보기와는 다르네. 어릴 적 내가 살았던 뒷골목은 늘 이웃이 바뀌었어. 근본이 선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나름 잘 대해줬던 어른들은 자고 일어나면 없어져 있거나 팔다리가 잘린 채 길거리에 뒹굴고 있었지. 예전부터 클리어하면은 체력이랑 흐트러짐 좀 어느 정도 회복됐었지? 뒷골목이라도 매일 그런 개판이기엔 힘든데 역시 악명 높은 23구답군. 조직 간의 영역 다툼과 숙청이 절정일 때였지. 지금 엘사 둥지 안에서처럼 말이야. 용케 살아남았어. 내노라 하는 해결사들도 꺼리던 뒷골목 중 하나인데. 피냄새가 덜한 다른 뒷골목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 그저 살아남기 위한 방법만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지. 23구는 사육제나 웃는 얼굴들조차 애들 장난으로 보일 정도였으니.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찾았지. 곁에 있는 자들을 지켜낼 방법을.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알 수 있어. 뒷골목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되게 소박하고 직설적이지. 일상에서 가까운 단어를 쓰기 마련이야. 특별한 단어를 새로 만들어 사용하지 않아.
그들에게는 일상이기에. 그치, 롤랑은 목 관리해야지. 아가리가 생명인데.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의 본래 의미보다도 더 와닿을 일이 많으니까. 엄지와 검지 같은 다섯 손가락이나 청소부들이 대표적인 예시려나. 뒷골목 사람들이 붙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돈과 힘이야. 살아남기 위한 힘 이상의 가치를 추구할 여력이 없는 거지.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 힘을 쥔다 해도 그 힘은 자신보다 아래로 향할 뿐이었어. 뒷골목의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되지 못한 가해자야. 처음에 칼리라는 7살 정도 되는 꼬맹이가 있었어. 잠시만요. 그리고 그 아이의 첫 기억은 눈앞에 피와 내장이 뒤섞인 골목 구석에서 울고 있던 거였지. 친구라고 할 사람은 전혀 없었어. 곁에 있어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은 청소부들에게 어디론가 끌려가거나 장난감 취급받았으니까 어린아이는 그저 숨죽여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 칼리가 13살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운이 좋았던 거야. 하지만 그 운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 칼리는 관찰하고 계속 관찰했어.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칼리는 20살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어. 나름의 전략을 지닌 채 말이야. 마침내 해결사가 되었지.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한정적이었으니까. 다행히 조직으로 빠지거나 그러지 않았지. 아니 뭘 치킨 주문해. 화장실 갔다 왔어요. 아니 아이는 진짜. 그들과 똑같이 되지 않겠다 다짐했거든. 야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칼리가 7살 때 대체 어떻게 뒷골 23구에서 살아남았냐. 칼리라는 해결사가 막 시작한 일은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었지. 자라온 환경 덕분인지 적성에 맞았어. 나도 그랬는데 말이지. 해결사가 되어서 어느 정도 힘을 갖추니 같은 맨션의 이웃들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 워낙 위험한 골목이었으니까. 칼리가 살던 곳은 그동안 신세지던 맨션 이웃인 션 아저씨 그리고 그 위층에 살던 구스 언니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어. 두 이웃은 어린 시절부터 칼리에게 마실 거나 먹을 것을 나눠주곤 했거든. 몇 안 되게 오래 봐온 사람이었고 나름 가족 같다고 생각했지. 그런 션 아저씨와 구스 언니가 너무 고마워서 돈을 나눠줬어. 기특한 아이였구만. 그런데 그들이 한 달 넘게 돈을 받아가며 칼리한테 보답해준 일이 뭔지 알아? 아이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갈라버리는 것이었지. 뭐 흐름상 좋은 꼴을 본 건 아니겠지. 맨션의 주민들과 작당해서 칼리가 자는 새에 집에 들어와 몸을 묶고 금고를 찾더군. 뭔지 알아. 칼리한테 더 큰 돈이 있을 거라 생각했나 보네. 아니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멍청한 거 아니에요? 맞아. 귀엽고 그 짓을 저지른 거지. 야 뒷골목에서 저만큼 남한테 나눠줄 만큼의 돈이 벌린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의미로는 파워가 있다는 거 아닌가. 칼리는 믿을 수가 없었어. 안 그래요? 모르는 새에 두 팔과 두 다리가 묶여있어서 놀란 게 아니야. 바로 눈앞에 추잡한 욕망 덩어리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있었어요. 뭐지? 얘가 남한테 나눠줄 정도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뭐 권력이든 육체적인 힘이든 강하다는 반증인데 겁도 없이 이걸? 어제까지만 해도 안부를 묻는 사이였는데. 그리고 그 이웃들은 누구보다 상실의 아픔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 칼리가 가져다 준 돈이 그들에게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랐을 뿐인데. 힘이 생긴 만큼 그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전형적이구만. 전형적이야. 바보같이 칼리는 두 눈 뜬 채 당한 건 아니겠지? 그래. 칼리는 그들 생각보다 강한 아이였으니까 언제라도 묶여있는 밧줄 따위는 힘으로 풀 수 있었지만 기다렸어. 이 모든 게 착각이나 장난이면 좋겠다며. 하지만 그들이 태연하게 내뱉는 추잡한 말들. 근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면 진작에 뒷골목을 떠났다는 말도 좀 애매한 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먹던 쥐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그건 꿈도 어떻게 착각도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건 좀 그 뭐지? 현실이었지. 현실에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자식들은 다 죽었어? 내가 다 화나네. 맞아. 다 죽였지.
그리고 칼리는 눈물을 흘렸어. 이웃들의 피를 뒤덮은 채로 칼리가 지켜왔던 이웃들도 결국 힘을 얻으면 손바닥 뒤집듯 다른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둘렀지. 누군가를 지켜낸다 해도 반복할 뿐이었던 거야. 맞아. 그래서인지 동정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하곤 해. 나도 해결사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무엇이 옳은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 넌 어떤 해결사였는데? 나름 이성적으로 사리 분별해가며 일을 처리하는 깔끔한 해결사였지. 그래서인지 평판은 썩 괜찮았고. 자기 입으로 아이 나는 아주 사리 분별이 뛰어난 깔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평판 좋던 해결사가 구급 해결사가 되었고? 맞아. 세상 일이란 게 참 모르는 거야. 그 칼리가 어엿하게 그 자라서 그 친구 어디였지? 뭐 생각보다 맞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몇 퍼센트가 몇이지 막 그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지. 앞뒤 안 가리고 깽판 치던 때가 있었어.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적도 많이 만들었지. 아직도 그 잔향이 가시지가 않아. 역시 너도 이런저런 일이 있었네. 그런 얼굴이야. 칼리는 완전히 내가 아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어. 그래 보여. 넌 확실히 여러 해결사들과 달라. 울고자.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잘 연다. 들으러. 쏙 쉬라고 칼리. 오케이. 좋아. 역시 총이 안 되면 뭐다? 출혈이다. 총 안 되면 그냥 출혈덱 넣으면 되고요. 아니 진짜 지금 이게 너무 사기야. 사마키 어딨어? 그치? 요거랑 포드층에 일단 사료 다 넣어놓고 유진이 방대기였지, 그치? 템마는 호드층에 일단 넣어놓을까요? 보자, 우는 얼굴들. 제발 이게 왕지미가 안 나오지 여기서. 잠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이게 그러니까 요 우는 얼굴 책장이 다섯 개가 리미트니까 여기서 먼저 뽑고 다섯 개 그냥 리미트 지워버리자.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게 내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아이 그런 보에 안 나오는데 어차피 그냥 두 번 그냥 내가 죽기 전에 적을 죽이는 메타라서 굳이 필요 없어요. 이 웃는 얼굴들은 어느 정도 파밍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리웨이로 하면은 아마 포인트가 좀 부족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렇거든. 발사 무차별 발사 또잉 저 저격이 포인트가 4포인트인가 아마 될 거거든요. 내가 이게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좀 포인트가 묘해. 여기서 한 놈이 먼저 죽어야지 다른 애들이 감정 1이 되죠. 그치? 이게 죽는다고? 푸른 잔향이 보스급 되지 않을까요? 엄청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 뭐야 얘네 왜 감... 아... 모르겠는데 중간 버스쯤 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깊은 숨결이네 저거. 오케이. 아무거나 붙여주고 또 얘야. 어? 어그로가 갈렸네요? 특이하네. 오우씨. 다 얘 때리잖아. 미도 은근히 필요할 텐데. 야, 죽이지만 말자, 죽이지만 말자, 그치? 안 돼! 젠장! 야, 이게 죽네? 음악 중독! 오케이, 3단계. 아, 그냥 죽어. 어, 이쯤 되면 죽어라, 그냥. 아야! 죽나 쓰네! 웃는 얼굴들 책장은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필요 없잖아. 제발, 왕진미. 제발, 왕진미. 왕미흠. 한 장, 세 장, 두 장. 저거만, 저거는 다 뽑고 갈게요. 두 다이스 애들은 좀 뽑아가야지, 그치? 저걸 하나 튕겨내네. 근데 이번 턴에만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오케이. 저걸 이기는 게 신기하다니. 제가 힘육 버프를 받고 있는데 이겨야지. 당연히 이겨야지. 하하. 오케이. 거시기 아들이 보통이 아니오.
좋아. 이 치고 이거 치고 네, 아르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죽이지 말고 죽이지 말고. 그치? 한다고. 때려잡으면 끝이죠. 아이 너무나 쉬운 것. 얘라도 좀 감정 올려서 잡자. 둘, 셋, 그치. 하나, 둘, 셋. 160%. 잡아. 그치. 좋아. 4단계. 아이 잘 먹겠습니다. 좋아. 야, 이거 얼마나 모아야 되냐, 이거. 여기서 한 6바퀴 돌아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하, 아, 힘들구만. 겸 좋아. 얘가 얘를 치고 이런 식으로 하자. 그쵸, 뜨겠지? 오케이. 카드는 그 뭐야 전투 카드는 의외로 필요한 게 그렇게 없을 것 같고 지금 상태로는
적당히 몸통만 다 뜯어갈게요. 아 이거 그냥 합을 걸걸 그랬나 이거? 괜히 피했나? 아무거나 주고, 그렇지? 솔직히 금속성 울림만 한 게 없어. 금속성 울림은 진짜 다른 거 몰라도 타격감이 너무 좋아요. 먼저 오그락 뭐야 아 이게 씨 연기 받아가지고 얘한테 오그락 굴렸구나 지금. 마우로 업데이트 11월 달에 될 거야 아마. 10월 달 동안은 업데이트 없다 그랬어요. 잡아도 되겠지. 아니 얘네 왜 이렇게 합을 좋아 이거. 아니 지금 총덱으로 안 되는 거 거의 없을걸요. 어허 이 총덱 너무 사기야 지금. 현재 미타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그냥 타마키 3개일 뿐이에요. 리우?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니까 총만 다섯 개 끌고 하는 것보다는 총대에 뭔가 바리에이션 하나만 섞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야 이제 좀 슬슬 몸통 좀 나아줄 때 되지 않았니? 응? 이 정도면 나올 때 됐다. 아니 왕만 이렇게 많이 나오네. 진은 저거 나오지도 않고. 미 진진 왕. 미 다 뽑았고 진 왕. 진만 뽑으면 돼 이제 진. 진이 마비였지. 필요 없겠다. 진이 연기 8 이상 마비잖아.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카드나 볼까? 예, 허드멘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적당히 뽑혔죠? 하도 파밍이 돼가지고.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10분 후 터미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빠릿하게 움직여! 오프사도 문제인데? 판이나 했을지 모르니까. 저만 같으면 좋겠는데 모든 승객들이 합장을 한 채 제자리에 다소곳하게 앉아 있었으니. 근데 나 이제 궁금한 게 그래 그 뭐지 기억을 지운다고 했잖아. 승객들이 온전하게 남아 있어서 진짜 합장하고 있었을 때는 그냥 승객을 갈아서 죽여버린 다음에 DNA 추출해서 다시 복원시키나? 그냥 기억을 지우는 건가? 선배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라고 하셨죠? 맞아. 대부분은 서로 내장으로 기차놀이하며 칠화를 하던데. 교육영상으로 봤겠지만 가고는 해도라시니
생각해보면 어금니 시선 통얼이 W사까지 전부 현실 시간에서 10초 만에 일어난 거임. 미칠. 맞지. 10초 만에 일어났지. 후원 감사합니다. 너 같으면 이런 꼴 보고 잘도 타겠다. 이봐, 준비 다 됐어. 열차 정도는 시작할 거야. 문 열어. 신입, 매뉴얼대로만 하자고. 이번엔 꽤나 전형적인데? 마스크를 썼는데도 냄새가 코를 콕콕 찌르는 기분이에요. 그냥 기억만 돌리나 그럼? 이보슈, 당신 살아는 있는 거지? 모든 살을 펴 표면적을 최대한 넓힌 후 고통을 느끼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 이 유형은 자살자에 해당하네요. 이 녀석 보통 내기 아닌데? 영상으로 봤어도 현장에 오면 되게 토하고 기절하는데. 23구 출신이라잖냐. 이것보다 더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정도는 꽤 봤거든요. 자자, 정리정돈 담당 요원들, 각자 맡은 열차 칸에 유전인자 식별하고 승객들 원래 위치로 돌려놔. 이 곤죽인 눈 돌아가는 거 봐. 난 아직도 적응 못하겠어. 언제까지 일을 하려나. 정리요원 그만두면 퇴직금 받고 기억 속어 절차랬죠. 넌 그 말 그대로 믿냐? 뒷골목 출신이면 쎄한 거 알잖아.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보나마나 어딘가로 끌려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지. 내가 이런 말 했던 거. 네, 이게 예전 소원의 부금이죠. 안 그래도 이번 인사평가가 별로였어서. 농담인 거 알지? 일 끝나고 선배가 저녁 안타 쏘면 고려해보도록 하죠. 곱창 전골 어때요? 이걸 보고 곱창 전골이라니. 아, 로즈, 이 후배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 내장탕 아닌 게 어디야. 정말입니까? 이래야죠, 이 일. 유전인자 구분하고 자기 좌석에 대충 얹어놓으면 되는 거죠? 맞아. 좌석 그래, 이번에 낄낄낄 나오는 거지. 현상 회귀 처리 될 테니까. 낄낄낄. 베스티, 지금 하던 일 멈춰. 우리는 사무실로 돌아간다. 응? 승객들이 사라졌다고요? 이봐, 좀 작게 말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어차피 보안 등급 최상이잖아요. 그냥 승객들이 아니라 1등석에 탄 승객들이 사라진 거야. 이건 상부에서도 꽤나 골머리 썩히겠는걸? 1등석 승객들이 사라진 것도 위험하고 시간이 사라진 것도 위험하다. 할당량을 못 채웠어. W사는 날개가 된 이후부터 쭉 무사고였잖아요. 무슨 일이람? 기술자들이 여러모로 분석하고 있다. 일단 이걸 봐라. 이게 그 감정 변화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만 기록해준다는 카메라! 교육 영상에서 본 적 있어요. 뭐야? 중간에 자기들끼리 몸을 합친 거야? 그 사람 의사 같은데요? 저렇게 정교하게 몸을 붙이다니. 저 몸통 찢어서 분리해낼 정리 요원들만 불쌍하구만. 저 개체는 굉장히 높은 근력을 보유해서 요원들 중 16명이나 열차 정도나다 죽었다는군. 사랑마을... 자기들끼리 마을도 세웠네요. 아까 의사였나? 정신적 지주처럼 보이던데. 그 둘이 사라져서 저렇게 우는군. 아까 디렉터였나? 정신적 지주처럼 보이던데. 그 업데이트가 사라져서 저렇게 울부짖는다더군. 어떻게 사라진 거죠? 이것도 봐라. 1등석 칸의 영상이다. 너 대체 뭐야? 제가 누군지 알아? 야 임마, 내가 유사 임원 중 하나다 이 말이야. 누가 시켰냐? 누가 시켰냐고? 아마도 보이지 않는 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 테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 테지. 그걸 빙고 실을 집어넣고. 뭐야 저놈, 하나 협회로부터 연락받은 거 있어? 저런 조직도 있는 거야? 인형사라고 불리는 놈 같아. 뒷골목에서는 한 가닥 하고 있나 보군. 등급은? 도시 악몽. 비싼 사람들을 건드렸으니 도시에 별이 되는 건 시간 문제겠지.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 녀석은 핏빛밤. 예전에 떨궜던 도시의 별 중 하나야. 핏빛밤이 그 핏빛 나이 그 블러디 나이트일까요? 블러디 밤일까요? 떨어진 별이 다시 등장할 수 있어요? 모르겠다, 모르겠어. 하필 왜 우리가 담당한 열차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중요한 건 이 부분. 1등석 승객들, 아니 하나 옆에가 인형이라고 지정했으니 인형이라고 부르지. 아무튼 인형들이 저 종이에 서명하는 거 보이지? 그러네요.
엄청 예쁜 종이에 서명하고 있어요. 응, 그냥 사라져버렸네. 뭐야, 저거야말로 공간이동 아니야? 바로 이 종이다. 아, 저기 선배님들. 로즈, 제발 좀 봐줘라. 제발 좀 봐줘라. 우리도 이 종이에 서명하고 들어간다. 도시 양몽인 도서관의 초대장이라고 불리는 물건이야. 23구에서 개같이 굴러서 겨우 둥지에 입사할 수 있어. 얘들아, 도서관으로 이직하자. 위에서 까라며 까야지. 정리위원들 몇과 함께 도서관에 갈 거야. 만약 이거 명령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퇴사 처리지. 정말 고장이 아니었군. W사 놈들 전부 알고 있던 거야. 하, 진작. 나도 워프 열차 이용한 적이 한두 번 있었는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 전혀. 요즘 기술이 좋긴 좋다면서 감탄만 했지. 게다가 저렇게 태연하게 매뉴얼이나 만들고 지네끼리 농담하며 고깃덩이 처리나 하고 있다니. W사에서 이제 저거 봐, 애순도양을 미친듯이 캐야 되죠. 로봇 토미도 같았어. 40장 정도는 캐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다른 날개의 굳이 그렇게 캐 필요는 한 2, 30장은 캐야겠지. 근데 그래도 역시 별다를 게 없구나. 그냥 자기가 한 층당 10장을 쓸 테니까. 벌어진 고통은 남의 일이니까 태연하게 일할 수 있구나. 이 내용이 책으로 펼쳐지면 대박일 거야. 세간에 알려줘봐. W사 이용하는 고객이 딱 끊길걸. 그리고 그만큼 그 책을 악착같이 회수하려 들겠지. 오히려 환영이야.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 관장님은 참 언제나 당당하십니다. 네가 구르는 거 아니라고. 그게 내 장점이지. 어차피 롤랑 네가 구르니까 나는 그냥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앉아서 책이나 읽으면 되는걸. 정말요? 그래, 예전에 한 번은 열차 안에 왕국을 만들었다니까. 서로 왕이니 기사니 귀족이니 계층을 나누고 별짓을 다 했지. 마을은 약과의 약과. 반역과 합장했던 열차가 사실은 롤랑이 타고 있던 열차가 아니었을까. 나라를 구하려 노력했지. 후원 감사합니다. 롤랑? 우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롤랑 성격에 환영합니다, 손님. 잡담 그만. 이곳에 인형들이 왔었나? W사 1등석 승객들로 만들어진 인형 말이죠. 아이, 그 친구들 내 옥절더라.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 책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손님들이 워프 열차의 비밀이 담긴 책을 얻을 수도 있겠죠. 사실 도서관 짱세서 아무도 못 얻음. 수고 니들. 니들 비밀 안전함. 그러면 W사 망하는데. 당장 들어간다.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얘네들이 4명이었나? 4명이지 그치? 접대하는 층은 2개, 호드층이랑 저기랑 쓰면 될 거고. 좋아, W사의 총대를 써보자. 빠밤. 과충, 차틈, 되돌리기. 무차별, 발사. 무차별, 발사. 무차별, 발사. 무차별, 발사. 아, 일이 남네. 일이 남는다고. 무난하구만. 아니 뭐 무난하지.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지 이제. 근데 뭐 얘가 이제 얘 근데 관통 저거 없잖아. 으흠.
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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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랑 과충이랑 다이 깐다고요? 그 다이 까기 전에 다 죽여버릴 건데. 얘는 흐트러짐 좀 많아가지고 이게 흐트러짐. 아이. 너무 세게 때려 니 지금 살살 그치 좋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 보자 오이씨 너무 가까워요, 아저씨! 2단계면 슬슬 죽여도 되겠지, 응? 잠깐만 맞고 뒤질 깡인데 이거? 죽었고 오우씨 안 뒤지지 않네 잘 가세요 W사 책도 굳이 남겨둘 필요 없잖아 그치? 이 책이 풀린다면 W사도 로보토미처럼 무너질 수 있겠네 그래도 무너지는 모습은 다를 테지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지만 네가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서 반복했다는 그 계획 말이야 그 중에 엘사가 무너지는 것도 계획의 일부였어? 비슷해 엘사를 바쳐 굴레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도시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지 어쨌든 엘사의 정신 나간 자폭 계획은 성공했다는 건가 아니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했어 내가 무너뜨렸고 이 개같은 놈 뭐? 하지만 계획이 성공했고 그 결과 진짜 백이야 저거를 숙주가... 어? 진짜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라 내가 언제 성공했다고 말이나 했어? 그저 끝났다고만 했지 이 새끼는 믿을 게 못돼 그러니까 어? 그 빚 뺏을 때도 어? 내가 약속 지킨다는 약속 안 했음 쿠크루 핑퐁 이번에 약속 지킨다는 약속함이 이제 어? 그 도서관에서 이 빚 하나 만들어지면 이제 내가 약속 지킨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약속을 안 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또 빼겠지 네가 무너뜨렸다는 응? 것은 무슨 뜻이야 야 최종 보스 엔젤라 아닐까 우리? 생각해보니까 아 아가리는 그 부보스고 최종 보스는 빚 다 모은 엔젤라 아닐까? 엔젤라 한 막 그 20페이지 하면서 층 10개 다 쓰는 거지 이제 10개? 10개 다 쓰면서 엔젤라 때려잡고 이제 룰랑이 빛을 가져가는 거지 나를 멋대로 만들어내서 기대하다 어긋나자 부정당했다고 했지?
백만 년의 굴레에 가둔 소박한 복수이자 나 자신에 대한 작은 선물이었어. 그리고 이제 롤랑은 빛의 씨앗으로 아내를 되살리고 아내에게 이제 끓여줬던 파천을 주는 거지. 차마 계획이 성공하는 것도 두 눈 뜨고 보지 못하겠더라고. 그럼 뒤틀림은 원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말인가? 그럴지도. 도시에서 내가 그런 사정까지 봐줘야 할 이유는 없잖아. 그 말대로야. 저 개나쁜 놈이자 예소드 죽은 나비들의 장례 그냥 이대로 가볼게요. 가능한가? 야, 얘한테 어그로 끌린 애가 하나도 없네. 이 젠장. 맞아버리네. 괜찮아, 괜찮아. 아직 아니지. 하패배. 보자. 한 점. 이거는 어떻게 못할 텐데. 아슬아슬하죠 지금. 하패배 자기 주사위 하나 봉인. 주사위 한 개 봉인. 5에 9 3에 8 3에 8 이길만한 게 1 8 4 7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걸로 이거 땡기고. 이겼다! 이것도 이겼다! 다음 넌 뒤졌다, 이씨! 아하!
그건 잡았다고. 야, 새가 죽나장. 이거지. 아, 좋아. 보자. 자, 호돈 이제 돌려 입고, 그렇지? 어디 있어? 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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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 얘는 잠깐만요. 야, 워프잭 다 태워봐, 잠깐만. 애순도약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애순도약 충분히 나왔니? 일단 쓸 만큼 나온 것 같다야. 잠깐만, 뒤처리를 하나 더 넣어? 아니야, 삶의 마침표도 넣자. 아. 오케이. 얘는 위기 극복이고. 그렇다면 그냥 템만 줘야겠다 이거. 그렇지. 좋아.